안녕하십니까. 욜로 튜브입니다.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연천에 위치한 주상절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캠핑객들이 좀 많이 오는 사이트이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몇번 가족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놀러 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름이었고요. 물론 여기가 마땅한 그늘은 없지만 좀 넓고 조용하고, 그리고 뭐 물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파주 쪽에서 계곡을 찾아볼라 했었는데 마땅한 계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 일단은 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데 정말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떤 곳은 좀 깊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얕습니다. 애들이 와서 같이 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저렇게 캠핑을 즐기면서 눈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볼 수도 있고요. 고기 구워 먹고 캠핑도 즐길 수 있고요. 깊이는 제 무릎 정도 오는 깊이네요. 아, 물이 따뜻해요. 온탕에 들어온 그런 느낌인데. 물이 물살이 이렇게 빠르지 않아가지고 수초 이끼가 좀 돌에 많이 껴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이상으로 여름 피서차 주상절리 에 왔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뭐 피서할 곳을 찾아서 차를 타고 와서 피고, 뭐이 파라솔 같은 거 펴고, 또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던가 아니면은 도심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 케바케니까. 근데 더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조금만 여유를 좀더 즐기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욜로투브였습니다. 안녕.